아,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장 안팎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4-1-4-1 포메이션을 감독이 꺼내들었는데요. 이 포메이션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이 패스, 아, 좋은데요. 손흥민 문 앞으로 올립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자, 공 따라갑니다. 좋은데요.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이재성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뛰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자, 공 가로챕니다. 이 패스, 아, 좋은데요. 이재성입니다.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빌드업합니다. 자, 잘 넘겼습니다. 위기 탈출합니다. 이강인, 이재성입니다. 손흥민, 이재성입니다.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재성입니다. 슛, 선방. 네, 역시 거미소원. 좋은 패스예요.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궤도에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슛! 조현우 선방.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코너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차단합니다. 아,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아, 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여유 있습니다. 잡아주는 김민재.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전반 종료 휘슬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도 몇몇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뛰어올린 패스. 자, 해낼 수 있을지. 이재성입니다. 김진수. 대한민국 빌드업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아, 좋은데요. 좋은 볼. 이강인. 좋아요. 뛰어올린 패스. 자, 위기 차단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였는데요. 서로의 차, 슛. 앞으로입니다. 상대편 골망을 흔듭니다. 들어갑니다.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골입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김진수. 패스 넘겨줍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입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이재성입니다.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손흥민. 자, 빠집니다. 손흥민. 페널티 박스 안쪽. 때렸어요. 아,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연달아 골이 터집니다. 한 골 더 달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이강인.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네, 잘 쳤습니다.
멋진 골 터뜨립니다. 위치선점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대한민국입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자 빠집니다. 김진수, 이강인 잡아주는 김민재, 이강인 대한민국입니다.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자, 문전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차단합니다. 손흥민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슛! 골!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투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멋진 득점입니다. 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힘을 내서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재성입니다. 자, 공 따라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 골 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전에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자신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